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유근일 칼럼입니다. 제가 뭐 자주 소개했죠.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해서 유근일 선생의 의견을 여러분이 안 들을 수 없죠. 그래서 또 골랐습니다. 제목이요. 모질고도 집요한 이재명의 운빨. 이건 시작에 불과. 싸움은 이제부터. 이릅니다. 부제목은요. 구속영장 기각.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 혁파 중요성 일깨웠다. 국힘 개혁만이 살 길. 자유전사 발탁해야 한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영장 기각에 대한 6가지 고찰.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판사 유창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가?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1. 유창훈의 논리는 요상야릇하다. 검찰은 반박한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 문장으로 봐서도 유창훈의 영장 기각 논리는 사뭇 요상하고 야릇하다. 어떻고 어떻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는 따위다. 법률 문장은 이렇게 쓰는 것인가? 법률 문장일수록 오히려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라고 딱 떨어지게 써야 하는 것 아닐지, 무슨 문장이 그렇게 뱅뱅 꼬이고 돌아가는가? 은근슬쩍 얼버무리고 넘어가자는 건가? 2. 야권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로 계속 차고 앉는 한에는, 그리고 그가 앞으로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한에는 야권 분열은 더욱 장기화하고 심화할 것이다. 비명계의 독선, 독재는 더 험해질 것이다. 이에 반발하는 비명계의 성정도 더 필사적으로 될 것이다. 3. 정치공학 차원에선 국힘에게 유리할지도 모른다. 2024 총선에서 좌파 야권은 이재명이란 고약한 공격 표적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엔 오히려 위기가 올 것이란 걱정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나쁜 적장의 좋은 반사효과를 더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역설적 현실이다. 4.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 혁파는 이제부터다. 자유인들 사이엔 김명수 사법부 타도하자란 격앙된 분위기가 더 짙어질 것이다. 그는 퇴임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운동권 사법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자유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5.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추석 연휴 기간에 자유국민들은 자녀들에게 내년 총선의 중대성에 관해 설득력 있게 알려주었으면 한다. 6. 국힘을 전사집단으로 쇄신해야 한다. 국민의힘을 맹물집단에서 제대로 싸우는 집단으로 쇄신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 때 맹물들을 과감히 탈락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그들 자신이 쇄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 떠맡고 나서야 한다. 핵심은 전략공천 플러스 국민 경선이다. 역선택만은 물론 막아야 하지만 싸움은 길고도 질긴 법. 절망할 필요 없다. 유창훈의 이재명 석방은 자유국민에겐 큰 상처를 안겼다. 그러나 싸움은 길고도 질긴 법이다. 역사는 직선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당하고 극복하는 무수한 기복을 통해 전개된다. 시력 같은 어둠을 통과해야만 먼동이 튼다. 자유인들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 가자. 이렇게 유근일 칼럼에서 일갈했는데요. 참 이래서 저는 유근일 칼럼을 좋아합니다. 명쾌하게 6가지 고찰을 했는데요. 유창훈, 요상야릇한, 그냥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유창훈에 대해서는 뭐 유근일 선생은 이렇게 점잖게 이 정도로 했지만 국민들 지금 부극을 끓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뭐 유창훈은 좌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뭐 영웅처럼 마음을 먹고 추석 연휴 보낼 텐데 지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야, 영원히 안 있죠. 기다리세요. 2번. 야권 분열은 가속될 것이다. 이거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분석했는데요. 이제 가속화된다. 한층 빨라진다. 그 기폭제가 이번에 영장 기각이었다. 분열될 것입니다. 거기도 이제 그동안에 이상민, 부흥천 등등, 서훈 등등이 뭐 대놓고 이제 반발했는데 부흥천 학살할 거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이가 여우고 교활한 놈이기 때문에 꼬실 수 있죠. 당이 분열되면 질 것 같으니까 뭐 지난 일은 있고 뭐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꼬시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꼬신다 한들 새로 당을 만들어서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그전에 그래서 빨리 그거 선거법 위반을 쳤어야 되는데 그걸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400 몇십억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박살나는. 늦었어요. 하여튼 야권 분열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정치공학 차원에서 국힘민 유리하게 된다. 이것도 많이 분석했는데요. 반사효과 누릴 수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사법 질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 반사효과로 국힘이 총선에서 이긴다. 씁쓸하지만 뭐 선거공학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바랬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사법 질서를 지키면서 깜빵에 천을
판을 넘 쳐놓고 그리고 민주당이 쇄신해서 새로운 지도자 모시고 정정당당에 붙어서 국힘이 이기는 이런 모습을 바랬는데 그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아치 집단을 상대해서 덜 똥 묻은 덜 겨 묻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똥 차보던 쓰레기차가 났다. 그런 정도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겨도 뭐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게 이제 쭉 나옵니다. 4번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 혁파는 이제부터다. 김명수가 심어놓은 유창훈 영장판사를 비롯해서 각 요소요소에 사법부 3,000명에 되는 판사가 노른자위 요소요소에는 김명수가 심어놓은 게 아직 알바키가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아직 임명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이 알바키 뽑는 거 이게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참 고분분투해야 될 건데 기다려보지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청문회 때 보니까 결기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말하자면 약간 쫄아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 조금 믿음이 좀 안 갔는데 임명되면 또 결기를 다지겠죠. 한번 기대해보고요. 5번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6번이 중요합니다. 국힘을 전사집단으로 쇄신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맹물이란 표현을 유근리 선생이 하셨는데 지금 국힘은 맹물들이 거의 다 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싸우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제 박민식 장관, 원희룡 장관 그 정도 아닙니까? 다 행정부예요. 국힘당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 맹물들 내지는 비겁자들 내지는 이 저 반당분자들 그냥 저 배신자들만 드글드글하고 그러니까 이 과감히 탈락시켜야 된다 공천 때. 그러려면 전략 공천 플러스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 핵심이 이건데 이거를 잘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 경선으로 투사들을 뽑을 수 있고 또 전략 공천으로도 일부러 자객 공천으로 투사를 거길 보내야 돼. 보낼 만한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느냐 김기현 체제에서. 믿없지 않은데 한번 기다려보고요. 이러려면 우리들이 압박을 해야 됩니다. 국민 경선. 다시 말해서 당원들이 이번에 김기현 대표 뽑은 것도 당원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본인도 당원들을 믿어야지 자기를 뽑아준 당원들이잖아.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지적했지만 역선택 막는 국민 경선 제도. 역선택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준석 같은 놈을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역선택 막아서 당원들에 맡기는 국민 경선을 하고 전략 공천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진짜 자객으로 그것도 투사로 보내야 돼. 투사 자격. 아, 닌자 자격이 저 투사가 아니면 그 자격이 됩니까? 그 겁쟁이를 자격으로 보냈다가 뭐 잡히게? 아니면 과감하게 적을 처단할 그런 저 깡과 배짱이 없는 사람 자격으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실패죠. 그러니까 자격이라는 거는 목숨 걸고 상대를 죽일 뭐 칼로 찔려 죽이는 그때는 옛날에는 칼로 찔려 죽이는 자격이죠. 그런 자격을 그러니까 투사를 해야 된다는 거. 투사 자격을 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신 게 싸움은 이제부터다. 절망할 필요 없다. 힘을 내시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잘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여섯 가지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유근주 선생이 결국은 총선 이기는 게 거기가 꼴인 지점이잖아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낭보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초반전에 조금 이렇게 어렵더라도 중반 후반 넘어가면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장 기각으로 초반전에 조금 이렇게 흔들렸지만 요걸 다 잡고 투사 공천하고 그 다음에 김명수 사법체제 뿌리 뽑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가서 내년 4월에 진짜 금메달 승리하는 그게 나라를 바로 세우는 법치주의 바로 세우는 민주주의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 좀 어제 오늘 좀 가슴이 답답하고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이 울분을 우리가 힘을 내서 유창훈 잊지 말고 유창훈 타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요. 김명수 타도 그 다음에 민주당 타도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체제가 굳건히 하는 거. 자 갑시다. 12일 전 추석 지나고 보자. 창훈 씨 기다려. 추석 지나고 보자.